친구가 임의로 가져가서 잃어버린 우산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때마침 D사에서 한정판으로 100개만을 판매하던 우산을 제가 어머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선물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우산을 술김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 D사의 가장 비싼 우산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을 뿐 원고를 속일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해망군은 죽어도 그 우산 안 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산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였고 우리가 햇빛 좋은 날에 양산처럼 써보자고 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우산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바로 알려 우산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기회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피고 역시 미안한 마음과 우산 분실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실한 우산보다 판매가가 더 높은 새 우산을 구매하여 배상하려 하였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분실한 물건의 값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 그리고 역사를 돈으로 구입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현관에서 그 우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현재 합정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피고 박평견의 생활기록부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하여 불합격했습니다. 피고 박평견은 원고 김성실의 학생부 규제 관련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의 불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소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는 김소울에게 시켰는데 역시나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잘해오던 친구라 그런지 발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도 친선도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은 사과를 해줬고 역할 분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서해 김소울이 준비하고 발표한 것처럼 기재해줬고 정작 모든 것을 준비한 저와 서해 김당당의 활동 사항은 단 한 줄 적어졌습니다. 피고 박평견은 짜증을 내며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서 쓰기도 귀찮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기재하려면 자칫 부정 기재에 의심을 살 수 있어 오히려 원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학생활동의 모든 내용을 생기 후에 적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재했나요? 재판장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피고인 박평견에게 있는 것처럼 물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어째서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탓하며 어느 나 선생 노릇 하겠습니까?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북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로고스 지도교사 이용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총리와 고교 현장교사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2021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흐름 속에서 수학능력 시험의 변별력이 굉장히 약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차별화된 그런 학생들의 능력 이것을 대학마다 수시 모집 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가끔씩 분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청소년 모의 재판에 저희 학교 주제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학종, 일명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먹일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건명은 학종이 먹일래고 주제는 학생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민사재판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학종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교과 수업이 조별 과제 발표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과목 조별 발표에서 김성실, 김소홀, 김대충, 김당당은 같은 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다가오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별 활동을 하는 중 김성실과 김당당은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김소홀과 김대충은 중간고사 대비 때문에 조별 발표 준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성실과 김당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별 발표는 김소홀이 하겠다고 하여 둘은 마지못해 동의해 주었습니다. 조별 발표는 자료 및 PPT가 잘 구성된 덕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특히 발표를 맡은 김소홀은 담당 교사인 박편견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기 말 박편견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모든 활동을 김소홀과 김대충이 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김성실과 김당당의 활동 내용은 소홀이 기재하였습니다. 3학년 수시 원서를 앞두고 김성실은 담당 이지혜와 담임 이지혜와 K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을 통해 학종으로 경제학과 수시 지원에 하였습니다. 김성실은 K대학에 불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았고 김소홀은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성실은 박평견이 자신의 생기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박평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 청구 요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하다.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5천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 측 주장은 K대학 불합격의 원인이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증인 현미경의 증언으로 볼 때 생활기록부 미기재가 중대한 불합격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합격으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에 대해 교사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평견의 학교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박평견의 고의로 인한 기재 소홀 및 허위 기재와 불합격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박평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장례에선 정숙해 주시고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신의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7-1234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김성실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김성실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다이격 다바다 변호사입니다. 그럼 피고 박평견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네, 피고 박평견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문희교 못받아 변호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2016년 12월 10일자 소장, 2017년 2월 11일자 준비 서명 각 진술하시고 갑 제1호증과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2017년 3월 11일자 답변서 준비 서명 각 진술하시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원고 측 청구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원고는 현재 학종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피고 박평견의 생활기록부 부실 및 허위 기재로 인하여 불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한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측에게 재수에 따른 소비용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3천만 원, 불합격으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천만 원, 총 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측 답변의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 박평견은 원고 김성실의 학생부 규제 관련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의 불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요구하는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16년 3월 27일 조별과제 발표 수업과 관련하여 피고 박평견의 교과 특기사항 기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 박평견의 고의로 인한 기재 소홀 및 허위 기재 그리고 원고의 불합격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박평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및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원고의 주장 사실 입증하기 위해 조별과제 준비를 같이 했던 김당당 씨와 원고의 고3 담임 선생님인 이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K대학에 지원했던 원고와 소의 김소울의 2016학년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표를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합니다. 증인 채택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피고 측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반 친구였던 김대충 씨와 원고 측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표 확인을 위하여 K대학 입학처 입학사정관인 현미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양측 더 신청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2017년 4월 10일 오후 2시에 이곳 410부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가능한가요? 예.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학종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7가합 1234호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및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김성실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다이경 다바다 변호사입니다. 피고 및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네, 피고 박병견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문니교 못받아 변호사입니다. 예, 그럼 원고 측 증인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이지혜 씨 그리고 김당당 씨 오셨습니까? 피고 측 증인 김대충 씨, 현미경 씨 오셨습니까? 양측 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고 필요하면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 피고 측 순서로 김당당 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양측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이 없는 질문을 제안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 증인 김당당 씨와 이지혜 씨, 피고 측 증인 김대충 씨, 현미경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김당당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는 성실동 학종시 조화동 영달빌딩 201호고 주민등록번호는 00064110986입니다. 증인 이재 씨. 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도 학종시 조화동 사랑아파트 210동 1704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911-910-12-2098-234입니다. 증인 김대충 씨 주소가 어디입니까? 성실도 학종시 조화동 63번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00012-101234호입니다. 증인 현미경 씨 주소가 어디입니까? 한양특별시 문화동 자이아파트 104동 804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749-812-54815입니다. 증인 김당당 씨 대표로 증인 선서를 낭독하시고 이지혜 씨, 김대충 씨, 현미경 씨는 눈으로 따라 읽으실 때 각자 증인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그럼 공정한 신문을 위해 원고 측 증인 김당당 씨를 신문할 동안 이지혜 씨와 김대충 씨, 현미경 씨는 잠시 법정 밖으로 나와 계십시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김당당 씨의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성실도 학종시에 사는 김당당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고 김성실과 소의 김소울은 경제 수업 과제 발표에서 어떻게 같은 조가 되었습니까?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하여 토론식 수업과 조별 과제 발표를 합니다. 학기 초 경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조별 발표를 위해서 조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다 보니까 번호 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팀을 이룬 구성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겠네요? 뭐 그렇죠. 다른 과목도 개인별 발표와 조별 발표를 하는데 조별 발표 시
번호 순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과목은 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다른 과목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을 조정을 하고 나머지 반 학생들은 이렇게 같이 조율하여서 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의 조언들은 역할 분담을 정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였나요? 저희 조는 인구 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하고 4명의 조언들은 각각 인터넷, 논문, 신문기사, 각종 통계자료 등 자료를 수집하는 2명,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1명, 발표 PPT를 만드는 1명, 발표는 다 같이, 그리고 그 뒤 준비 기간은 한 달 정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증인이 방금 언급한 대로 역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 저와 원고 김성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료 수집을 맡은 김대충을 소위 김대충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저와 원고가 발표일이 다가오자 야간 자율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만나서 발표 준비를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핑계로 그렇게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원고는 소위 김소울과 김대충에게 조별과제에 참여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그 밖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수행평가 점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봐 저는 그냥 원고와 둘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갑제 사업증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아까 번호 순으로 팀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죠? 조별 발표는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역할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번호 순으로 하면서 역할 분배, 협력에 문제가 일어났고 의견 충돌도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놀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당당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이지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원고 김성실의 3학년 담임 선생입니다. 원고 김성실과 K대학 수시문서 지원 상담할 과정에서 원고 경제과목 교과 특기 사항이 부시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상담을 한 도중 원고 김성실이 2학년 경제 담당 선생님인 피고가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실제 활동 사항을 거의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2학년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갑제 1호증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곧바로 피고 박경현 선생님을 찾아갔죠. 가서 김성실의 자기소개서와 저의 추천서를 써야 하는데 누락된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피고 박병현은 짜증내며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유서 쓰기도 귀찮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기재하려면 자칫 부정 기재의 의심을 살 수 있어 오히려 원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병현의 말대로 생활기록부 정정하려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나요? 아니요. 교육부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6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물론 정정할 때는 정정의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원고 김성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이니 당연히 정정이 가능하죠. 결국 정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박평경이 거절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증인은 원고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피고 박평경이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서 하는 수 없이 원고 김성실에게 조별과제 발표 시 활동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언급하고 증빙서를 대학에 제출하자고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평소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되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려 노력합니다. 생활기록부가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을 보여주니 대학 입시나 나중에 회사 입사하는 데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고려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려 노력합니다. 네, 그렇다면 증인은 평소에 밥 달라는 개마냥 학생들의 뒷공무니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다 기재하십니까? 잠시만요, 변호사님.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질문에 이 재판과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반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는 불필요한 질문으로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스테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네, 이지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충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 박평경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 2년간 저 경제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 박평경의 이 사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원고 김성실 그리고 증인 김당당 소위 김소울은 과제 발표에서 한 조가 되었습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저희 조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일단 저와 증인 김당당은 자료 수집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수행 평가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증인 원고 김성실과 증인 김당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발표는 김소울에게 시켰는데 역시나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잘해오던 친구라 그런지 발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은 찬사를 해줬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학기 말 이 팀별 과제 발표 내용을 피고 박평견 경제 담당 교사가 공정하게 기재해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김성실과 증인 김당당이 자신들보다 저와 김소울의 발표 활동 내용이 더 잘 기대되었다며 박평근 선생님에게 따지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교과 특기 몇 줄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상관도 없는데 이건 김성실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아까 주제를 정한으로 발표 준비 과정을 원고 김성실과 소의 김당당이 거의 다 준비했다 하셨죠? 그야 수행평가 둘이서 더 잘 맞기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말입니다. 증인은 본인이 활동하지 않은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양심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증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계속하십시오. 증인, 조별 과제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는데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조언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 아닙니까?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수업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건 공부를 잘하든 수업 준비를 잘하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열심히 하니까요. 그리고 소위 김소월은 중간고사 공부한답시고 PPT 제작이랑 자료조사를 미루긴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발표를 해서 이렇게 그냥 끝났잖아요. 이건 정말 이상한 논리네요. 이상 지민신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고측 두 번째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측 증인 현미경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K대학 입학처 입학사정관 맞습니까? 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있고 관련된 분야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드러난 학생에게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시 전형의 합격 여부는 학생부 교과 성적, 여러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과 같은 대학별 입학고사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불합격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제출한 평가표에 나타나 있듯이 원고 김성실은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으로 평가한 결과 1단계 5배수에 합격하였습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 중 상위 30% 정도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전 1:1 면접평가가 있었습니다. 1:1 면접평가에서 인성, 학업 능력, 창의성을 평가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명 선발 예정 인원 중 2단계에서 36위를 차지해 후보 순위 16위로 최종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외 김소울이 합격한 것은 이미 증거로 제출한 을체 1호증, 을체 2호증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원고 김성실이 불합격한 이유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내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측에 근거하여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 김성실이 불합격한 이유가 단순히 교과 특기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 김성실이 1단계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이 있는 2단계에 부족한 점수 때문에 최종 불합격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한 결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K대학 입학처에 제출한 제1단계 평가표에 보면 원고가 학생부 성적 평가에는 A를 받았지만 학생부 B 교과 평가와 자기소개서에는 B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과 부문에 대한 정성 평가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고려하여 인성, 학업 역량,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원고 학생은 1단계 서류 평가에 참여한 입학 사정관만 5명입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A를 주었어도 다른 입학 사정관이 B나 C를 주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K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하여 같이 1자에 합격해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소위 김소울보다 우수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최종 합산한 성적으로 불합격했다면 결과적으로 정성평가인 학생부 비교과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그랬겠네요. 제 경험으로 보면 단 한 과목의 교과특기 사항만 가지고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인, 지나친 추측이라고요?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락 사유를 밝히기 위하여 K대학 제1단계 평가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 김성실이 정성평가 항목 중 유독 전공 역량을 평가한 항목에서만 소위 김소울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갑체 사무증을 보시면 총 500점 만점에 1단계 성적이 400점이고 제2단계 면접 성적이 100점입니다. 소위 김소울의 1단계 성적에 비해 원고 김성실의 성적에 따른 석차가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박평균의 부실한 학교 생활 기록 학생부 기재 부실로 인해 합산 성적이 뒤져서 원고가 K대학에 불합격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원고 김성실의 불합격 이유가 피고 박병견의 부실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측에 근거하여 증인으로부터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소위 김소울의 합격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1단계 합격한 원고 김성실이 면접을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증인 현미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들은 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원고 김성실 씨를 신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김성실 씨, 원고는 피고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 박병근은 조별 과제 발표 프로그램에 대해 평소 불평 분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과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발표하는 것만 보다 보니 결과 중심 위주로만 평가였습니다. 결국 그날 발표한 소위 김소울의 발표하는 모습만을 보고 교과 특기 사항을 기재해 주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소위 김소울이 준비하고 발표한 것처럼 기재해 줬고 정작 모든 것을 준비한 저와 소외 김당당의 활동 사항은 겨우 인구 절벽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음이라고 단 한 줄 적어주었습니다. 단 한 줄이라니. 갑 제5호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별 발표의 대부분을 준비한 원고로서는 무척 억울한 결과였겠네요. 당연하죠.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장차 공인회계사가 꿈인 저는 누구보다 경제 과목에 관심이 많았고 수업 시간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줄이라뇨. 결국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고 지금은 기숙학원에서 1년 더 공부하게 되어 기회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고 박평균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원고, 증인 이재의 말에 의하면 생활기록부 정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고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피고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당연히 말씀드렸죠.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생님인 피고 박평균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피고 박평균은 생활기록부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핀잔을 주고 묵살하셨기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박평균 씨를 신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박평균 씨, 피고는 평소 경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수능 선택 과목인 경제의 지식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은 경제객관식 참고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1시간은 학교에서 강조하는 조별과제 발표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조별 과제 발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첫 시간은 조편성을 하고 조원들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한 다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주로 야간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한 후 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럼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저의 경제 수업에 듣는 학생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모든 학생의 조별과제 준비 활동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다 파악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역할 분담이 담긴 보고서와 PPT 발표 활동을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기재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준비한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학생 활동의 모든 내용을 생기부에 적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종은 소위 귀족 학교라 불리는 자사고나 특목고 중심으로 특목고 학생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 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식 공부가 최고죠. 그래요?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향후 정시마저 폐지할 계획이라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점점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재했나요? 재판장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피고인 박평균에게 있는 것처럼 물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계속 심문해 주십시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학종학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사실과 원고로부터 공전자기위록 위작 및 변적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받은 사실이 있죠. 네, 주의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정장가 본가 그런 귀신 신나락 까먹는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왜 징계 처분을 당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피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꿈꾸는 한 제자의 간절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건 아닙니까?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활동한 내용조차 거의 기재하지 않았고 남이 애써 활동한 결과물을 가지고 허위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아, 혹시 평소 그 학생의 엄마가 치마를 나풀거리며 학교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선생님들에게 술 사주며 밥 사주며 그리도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변호사 양반, 그 말은 선생을 모독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감정 상태를 감안하시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심문하십시오. 피고는 아니하고도 부실하게 학생부를 기재하고 결국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원고가 불합격이라는 아픔을 맛보게 하였고 또 제자를 재수하는 험한 길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째서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탓하면 어느 누가 선생 노릇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 제출하고 친절하게 안내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작성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생활기록부의 기재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피고가 기재한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법적으로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추가로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정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학생부 종합 피해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부가 부실 기재되고 피고의 허위 기재로 인해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하겠습니다. 또한 원고는 K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상의 손해와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번 K대학에 불합격한 이번 사건은 피고의 부실하고 사실을 맞지 않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입장을 묵살하고 소외 담임선생님인 이지혜 씨의 정정 요구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는 교사로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소월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여 교육부 훈령인 학교 생활기록부 지침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존자 문서 위작 변작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불합격에 이른 K대학 단계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최종별로 마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제자의 교과 특기사항 기재 문제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원고의 생활기록부에 사소한 미기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원고의 생활기록부의 미기재는 제출한 보고서에 역할 분담에 따른 준비 및 발표 과정이 적혀있지 않아서 피고 박평견이 원고의 조별 발표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기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K대학 경제학과 불합격의 원인 또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증인 현미경의 증언으로 볼 때 피고의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상 한 부분의 단순한 미기재가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합격으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7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곳 410호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학종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7가합 1234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것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가장 큰 가치입니다. 먼저 오늘날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제도에서 비롯된 교과 특기 사항 기재와 관련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법정 다툼에 대해 본 법정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였던 관계입니다. 원고 김성실은 피고의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와 위조로 인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합격하여 이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생활기록부 부실 기재 사실은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와 증인 이 지에 두 차례 걸친 교과 특기사항 정정 요구를 묵살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 박평견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조별과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조별 역할 분담이 담긴 준비 및 발표 과정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교과 특기사항 부실 기재의 불법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과 특기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적 평가의 주요 자료로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등 여러 항목이 집적되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하늘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증인 현미경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학생부 내용 중 단 한 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부실 및 누락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보고 인성, 학업 역량, 창의성 등에 대해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고의 K대학 경제학과에 불합격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교과 특기 사항 부실 기재가 원인이 되어 K대학에 불합격했다는 주장을 하나 변론의 전 취지를 보아 피고의 교과 특기사항 부실 기재와 불합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관한 1심 판결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조였는데 발표 잘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대본이 굉장히 정치하게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우선 질문하기 전에 여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검사하다 보니까 이 공전자 등 저 공전자 기록 등 뭐 위작 변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작성자 작성 권한 없이 작성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이 박편견이라는 선생님이 뭐 아예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권한 그 결재를 받지 않고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원고 이게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원고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별 발표 점수 그러니까 수행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정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별 발표의 비중이 높았고 그 학생부 비중에 굉장한 어떤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것을 굉장히 이제 신의 측에 어긋날 정도로 허위로 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실 기재를 해서 이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재수하면서 정신적 고통도 받고 있다.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고 대리인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소송인 만큼 그걸 좀 부각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부실 기재 정도라든지 이런 아까 같은 표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조별 과제 발표 수업에 따른 수행 평가 같은 비율은 보통 이 시험 과목에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상의를 해 보았으나 이렇게 재판에 시연까지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경제 제 꿈이 장차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렇게 대본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경제 수업에서의 수행 평가 그리고 교과 특이사항 기재라 K 대학 입학할 때 전공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경제 과목 그리고 교과 특이사항 기재가 상당히 중요했던 걸 원고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작용했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 저기 준비하신 내용 잘 봤고요. 저는 조금 본질적인 것에 의문이 드는데 재판장님도 같은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예, 일단은 결과적으로 학생이 예, 선생님을 상대로 예,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이게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시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소송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지금 그 박평견 선생님의 그 부실한 학생 종합생활부 기록이 이제 고의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그 불법행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현행민법 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성립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측에게 묻겠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이 고의는 없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측에서는 박평견 선생님이 이러한 과실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그 학교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그 교과 생기부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가 그 K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하려 했는데 그 학생부 성적은 괜찮으나 학교 교과 특기 사항이 기재가 부실되어 가지고 아까 나와 있듯이 전공 역량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 특기 사항 기재 부실로 인해서 K대학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원고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고의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그냥 정시로 가도 될 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 전공 과목인 거기서 학생부 그 학생 기록이 적으니까 당연히 고의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당사자 신문을 중간에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신 거죠? 네. 근데 증인 신문 다 끝난 후에 이제 당사자 원고 피고 네, 그렇게 각자 신문하였습니다. 네, 그 직권으로 필요하셔서 한 거죠. 이유가 있어서 이게 당사자 신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갑자기 들어와서 직권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이제 직권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 신문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증인 신문처럼 선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빠뜨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미리 앞에 해버렸고 일단 제가 원고랑 피고의 그 증언을 하게 한 이유가 단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판결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당했던 그런 여러 사실들을 직접 당사자 본인이 말하는 게 좀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피고 또한 자신은 고의 또는 과실로서는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만의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듣기 위해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성고등학교의 로고스 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전혀 받아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혁이에게 잔디는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죠? 잔디가 민혁이의 집안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인일지라. 대판장님 지금 피고 측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증명되지도 않은 소문을 사실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단정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순전 억측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아 맞아요. 그날 밤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영상이 찍혔습니다. 사모님이 유선생님께 돈가방 같은 것을 주는 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 CCTV에서 보신 바로 그 가방입니다. 아직도 돈가방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임민혁 군의 상태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과의 통화가 끝나고 약 30분 후 임민혁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통화를 하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했던 점과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을 썼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선 증언들은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끝낼 마지막 증인을 새로 신청하겠습니다. 이 사람인데 증인 이계현은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원고 홍성민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이계현입니다.